안녕하세요.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8강 복식부기 의무자인 전문직 사업의 성실신고 관리 확인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은 국세청의 중점 관리 업종입니다. 세무법은 전문직이 고소득으로 인해서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 시작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신규 사업 여부나 수익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둘째,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자입니다. 셋째, 전문직 사업자는 수익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업종별 수익 금액 기준을 알아볼까요? 전문직 사업자는 3업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게, 비교적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기준 금액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 기준은 해당 연도, 그러니까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성실신고 대상이 될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꼼꼼한 장부 관리와 선제적 대응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신고가 까다롭고 국세청의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성실신고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은 전문직의 현금 매출 누락을 특히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장부나 증빙 관리를 신중히 해서 매출 누락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매출 증빙 미발행 가산세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탈세 제보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즘 사회 분위기상 내부자의 탈세 제보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인건비 과다 계상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비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근로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가공 인건비나 근로사실이 없는 가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소득 전문직은 PCI 시스템의 주요 분석 대상이라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의해서도 탈루세액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재산 취득 등에 대한 자금 출처는 언제나 입증 가능하도록 소명 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적어도 최근 5년간 소득금액 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재산 취득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기준 금액은 계속 하향 조정 중이고, 그 다음에 고소득 전문직의 세부담은 커지고 있어서 고소득 전문직 분들이 영업권 평가를 통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